제주도교육청이 최근 5등봉 민간특례사업 시행자측으로부터 200억 원 규모의 학교 용지와 학교 시설을 기부 체납받기로 합의했습니다. 학교 부지만 제공하겠다던 사업자의 입장이 바뀐 건데요. 다른 지역 사례까지 찾아가며 행정과 교육당국에 적극적인 협의를 주문한 도의회의 압박도 한몫했다는 평가입니다. 이정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도시공원 민간 특례 사업이 이뤄질 오등봉공원 일대입니다. 1,400여 세대 아파트를 중심으로 개발 사업에 따른 인구 유입이 예상되지만 구체적인 학교 신설 계획은 발표되지 않았습니다. 이런 가운데 최근 제주 교육당국이 사업 시행자 측으로부터 학교 부지와 18실 규모의 초등학교를 지어 기부 체납받기로 합의했습니다. 사업자 측이 약속한 것만 200억 원 규모로 제주도 교육청은 학교 신설 비용을 크게 줄일 수 있게 됐습니다. 당초 학교 부지만 제공하겠다던 사업자 측이 입장을 크게 선회한 데는 제주 도의회의 압박이 한몫했습니다. 지난해부터 지속적으로 도정 질문을 통해 비슷한 규모의 민간 특례 사업을 추진한 인천시의 경우 사업자가 학교 부지는 물론 학교까지 지어 기부 체납을 약속했다며 제주가 합당한 대우를 받아야 한다고 강하게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특히 인천에서 기부 체납한 사업 시행자가 오등봉 공원 특례 사업자와 동일하다며 제주 교육 당국에 적극적인 협의에 나설 것을 주문했습니다. 인천광역시 그 사례를 보면 도시공원이 조성돼 있을 때 학교 용지와 학교 시설을 전부 다 교육청에 기부 전납하는 그 사례가 있었습니다. 예, 그 회사는 호반 건설이었는데요. 그 호반 건설이 또한 오등봉 공원에 민간 특례 사업으로 참여하는 사실을 제가 알게 되었죠. 이에 제주 교육 당국도 행정시와 함께 다른 지역과의 형평성을 강조하며 사업자 설득에 적극 나섰습니다. 결국 치열한 협의 끝에 학교 부지 외에도 일반 교실 18실과 특별 교실, 관리실 등 65억 원 상당의 학교 시설을 추가 제공받는 데 합의를 이끌어냈습니다. 김광수 교육감님 취임 전부터 후보 시절부터 그 공약 사업으로 오등봉초 그 신설에 대해서 얘기가 있었고 작년 9월 정도부터 의회에서 교육행정 질문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짚고 넘어가시고 이런 부분들이 이제 원동력이 돼서 민간 특례 사업에 대한 도의회의 지속적인 문제 제기와 교육 당국의 발빠른 대응으로 학교 신설에 필요한 걸림돌을 걷어내는 데큰 도움이 됐습니다. KCTV 뉴스 이정훈입니다.